지윤 씨는 어디 안 가세요, 휴가? 저는 원래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 가려고 계획해놨는데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연기할지 취소할지 고민 중이에요. 저도 여행이랑 출장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게 다 취소돼가지고 골치 아팠거든요. 아 근데 항공권 이런 거 취소되면 위약금 물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올해 공정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시 대비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되었어요. 진짜요? 네네. 그것 좀 저 좀 알려주세요. 변호사님, 제가 네. 지금 고민이 있는데 네. 제가 친구들이랑 국내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근데 숙박권이랑 항공권이랑 다 잡아놔서 연기를 해야 될지 취소를 해야 될지 어떡하죠? 고민이시겠네. 근데 올해 이제 11월 13일부터 공정위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거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여행이나 외식에서 되게 이제 민원이 많았잖아요. 분쟁도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자랑 구매자 간에 좀 분쟁이 생겼을 때 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항공권이랑 숙박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잘 되면 그냥 뭐 위약금 없이도 뭐 항공권 취소나 뭐 일정 변경 이런 건 가능해요. 만약 합의가 안 돼서 취소를 하게 되면요? 그게 문제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래도 개정안에 의하면 평시 대비 위약금을 50%는 감경하도록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친구들이랑 판단의 기준이 서서 되게 좋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나 2.5단계,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거리두기가 3단계로 올라갈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도록 되었어요. 그럼 이게 국내 여행 말고도 해외여행에도 포함되는 얘기인가요?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할 그 해외 국가에서 입국 금지나 격리 조치와 같은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거나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여행 경보 3단계, 이게 철수 권고거든요. 그리고 여행 금지와 같은 4단계를 발령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도 계약 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이제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하는 등의 그런 단계에서는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좀 변경하거나 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감경하도록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할 기준도 서고 불필요한 분쟁을 겪을 필요도 없으니까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외식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이런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새로 생겼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해요. 외식 서비스에도 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군요. 네. 이런 게 공정위의 역할이죠. 저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입이 말라서 물 좀 더 가지고 올게요. 네. 네. 여보세요? 소연아. 우리 이번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어떻게 할래?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지. 그치 아무래도. 다른 애들도 그런 거 같고. 그럼 그냥 취소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먹을까? 그래? 나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긴 했는데. 그치. 우리 조금만 더 참다가 나중에 더 재밌게 놀자. 그래, 그러자. 그래. 알았어, 다음에 연락해. 자, 수영 배우겠습니다. 네.